2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신천지 대교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주도 긴장된 한 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부 방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구내 식당 휴무일을 두고 전 직원이 외부 식당에 가 식사를 하도록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 지사, 경기도의회, 기관장, 지역 기업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시장 물품 구매 운동과 헌혈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이 여기저기서 함께 일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국제보트쇼와 기본소득박람회 등 도의 대표 행사들은 연기됩니다.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국내 첫 고급형 임대주택이 경기도에 생길 전망입니다.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고요. 신도시내 소위 핫한 곳에 집을 사려고 하는 중산층을 겨냥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고급 임대주택입니다. 광교 신도시 옛 법원 검찰청 자리를 임대주택부지로 바꿔 건설을 추진합니다. 발표 후 실제 추진이 될까 여러 가지로 주목됐었는데 이번 주 경기도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판매해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시행합니다. 경기 지역화폐 유명하죠? 이를 사용할 때 쌓인 거래 일자나 성별, 연령대, 구매 상품 등 각종 데이터를 교육기관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라 눈길이 갑니다. 배당에 동의한 수원과 고양 등 20개 시군에서 지난해 지역화폐 사용 실적이 있는 36만여 개 카드 소유주를 대상으로 카드당 120원을 지급합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방문지로 택했던 민원 현장 이야기, 진전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안양 연현마을 뉴스인데요.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수년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문제의 공장을 이전하고 여기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계획을 수정해 최종 2023년을 목표로 4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